사나이 대장부 나 자성진이 허리띠 둘러매고 나섰으니 줄임배 부여잡고 가는 길엔 뭐 하나 거칠 것이 없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울고 있네요.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시길 제자여 뒤를 돌아보지 마라. 그 말씀 굳게 듣고 단 한 번도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고지서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. 마마 마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. 마마 마마 나 괜히 나섰나봐요. 어쩌면 나는 원래 자격이 없었나봐요. 통장을 바라보다 갑자기 기분이 멍해져가 공이 하나 빠진 게 아닐까? 어디로 훅 꺼진 게 아닐까? 오랜만에 돈이 올라가네. 아 다시 보니 마이너스 통장. 아 여보 나 잠깐만 좀 나갔다 올게. 카드값도 온열 식비 통신비 경도사 월세 교통비 애들 학원비. 내 배가 고픈 것쯤 상관없어. 내 몸이 아픈 것쯤 상관없어. 어차피 사명받아 가는 길에 그 정도 각오쯤은 했으니까 그래도 아내 눈물은 참기가 힘드네요. 마마 마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. 마마 마마 나 괜히 나섰나봐요. 어쩌면 나는 원래 이 길이 아니었나봐. 수많은 불을 바란 것도 아냐.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아냐. 그전에 가족 먹고 살 만큼만 바라면 난 안 될 놈인가요.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. 죽겠네. 마마 마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. 마마 마마 나 괜히 나섰나봐요. 어쩌면 나는 원래 어쩌면 나는 원래 어쩌면 나는 원래 이렇게 약한가 봐.